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출발합니다. 한 두세 가지 얘기만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익산 마동의 옥상에서 작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옥상에서 한참 강의를 다닐 때였고, 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을 마치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건물 하나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서 그 이윤을 남겼던 강남에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그때 제가 건축 사무실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키워드 검색을 하면 아마 링크 하나 달아드리는지 할게요. 그때 그분들이 커피숍 사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 아티칸 시나몬 스파이시 해가지고 이 원두를 그때 선물 받아 아직 다 먹지도 못했는데, 아니 개봉도 안한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개봉도 안 하고, 여기 보면은 그안 보이시죠? 이 거미줄이 여기 거미가 여기다 이렇게 거미줄을 쳐놨는데, 거기서 마동에서 어제 가져왔어요. 몇 년, 한 1년 이상 이대로 그냥 놔둔 거죠. 마동 옥상에다가. 그렇게 뭔가 소품이나 비품을 정리한다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드디어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세월호 터지고 얼마 후였던 것 같아요.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거기서, 질문이 뭐였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가상현실 경제가 뜨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인터넷 연결 시설하고 재택근무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다면 100%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참 전이에요. 2016년인 것 같기도 하고, 2018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2, 3년 전일 겁니다. 그동안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조언을 해줬고, 드디어 이제 이런 전염병 언택트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 말을, 뭐랄까, 좀 크게 생각해서, 그날 이후에 모든 건축물을 언택트, 재택근무, 가상현실 이 중심으로 시설을 했다면,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그런 재택근무니까, 그런 상상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주로 택배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택배를 받는 중간함, 즉 밖에서 문을 열고 택배를 넣어놓고 안에서 문을 열고 택배를 빼고, 이런 어떤 택배가 물건이 통과하는 그 보관함 같은 거. 예를 들어 대문을 열지 않아도 안에서 택배를 꺼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커피를 어제 가져오면서 그때 그 강의가 생각이 났고, 제가 그 강의한 지 거의 뭐한 2년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재택근무하고, 가정 내 인터넷이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중요해지리라고 제가 예측을 못했는데, 정말 빠르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마동화실이라고 써 있네요. 마동화실을 쓰겠다고 이렇게 마동화실 이렇게 써 있죠. 드디어 이제 이 마동화실에서 기린화실로 제가 왔고요.
또한 가지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이사회가 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직원이 가장 싼 의사봉이라고 하나 이거를 사왔어요. 아니, 홈쇼핑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는 날이고 새로운 이사 한 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사진은 한 9명에서 10명 정도로 꾸미고 제 10년 동안의 그린 매출의 1%를 줄 거고 5명에서 6명을 더 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모든 이사진은 10년 동안 제 그림, 평생 그림 매출의 1%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명한명 뽑을 때마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제가 2년 뽑으러 저랑 인연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 앞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 이사진을 뽑을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단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사로 모시는 김상욱 과학자도 우리 회사에 이제 자문위원단 자격이 있는 건데 이제 교수하고 겸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자문위원단을 100명을 할 겁니다. 100명. 그래서 이사진 100, 10명, 자문위원단 100명. 이렇게 운영이 될것 같고 평사원은 뭐몇 명이나 될지 뭐 아직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얼마나 제가 이 계열사가 많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갤러리 카페가 아주 100년 된 한옥하고 또 하나의 후보가 나타났는데 어느 호텔 1층 커피숍하고 아무튼 커피숍 후보로 나왔어요. 결정되면 지금 거의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택 한옥이냐 호텔 1층이냐 지금 굉장히 극과 극인데 좀 편의 시설은 호텔이 진짜 좋죠. 막 화장실 깨끗하고. 근데 이 나무가 없죠, 나무가. 근데 이 고택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마스크인데 우리 그 당숙이 개발한 마스크가 소금 마스크인데 그게 원래 비염 치료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여름용이 아닌 거죠. 덥다는 겁니다. 실제 써보면 더워. 이게 천이 좀 두껍고 소금이 좀 녹아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비염 치료용이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는 맞죠. 바이러스나 먼지가 비염을 일으키니까 항바이러스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이게 좀 더울 때쓸수 있는 그 소금을 어떻게 소금하고 이 마스크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게 지금 계속 개발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추석 선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도 이게 비염 치료용이기 때문에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쓰기에는 좀안 좋다. 이 점을 그때 인터뷰할 때는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이게 여름용이 아니다. 이 마스크가 환절기하고 겨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염 2년 전에 개발할 때, 2년 전에 이 소금 마스크가 나올 때, 계속해서 그 병원 의사들을 만났답니다. 그 당숙이. 비염에만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 비염 치료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거죠. 네, 여기까지 공지하겠습니다.